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차원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간을 시제라고 그러죠. 시제 제한을 받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아직도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닌데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완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건 나를 보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자,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이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참이도 같은 사람이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나는 이미 뭐요?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딱딱딱 해서 쓰지 않아요. 그왜 그럴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보면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사단이 미혹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 고통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거정 죽는 고통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네. 언제까지?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끙끙 앓으며 groan이라 그랬죠. 양자 될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양자예요, 아니에요? 에요. 그거는 그런데 아니잖아. 우리는 양자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자예요, 아니요? 양자예요. 그 왜 될 것이 있고 지금 양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양자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양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제로 양자인데 여기 보면 우리는 양자 될 것 그랬잖아요. 곧 양자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우리들의 몸은 아직도 무슨 몸이요? 죄의 몸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새롭게 창조된 사람 아니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에요. 아시죠? 자, 그래서 왜 이 두 시제를 현재와 미래 시제를 성경은 섞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실제로는 내가 새롭게 창조된 천사처럼 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미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한? 예수 안에 있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거는 현재 이 세상의 시간으로 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현재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아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지금. 몸의 속량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죄의 몸,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는 우리의 죄적인 본성.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천사와 동등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전혀 더 이상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살지 않게 되는 것은, 그것을 몸의 속량이라 그러고, 우리 몸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이게 죽을 때까지는 아니야. 우리 죽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이 몸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은 완전히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사와 동등한 영적 몸을 가진 더 이상 썩지 않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이 몸은 죽게 돼 있어. 이제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The redemption of body. 네, 그래. 그것은 우리 미래에 올 일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실제로 가는 것도 미래야. 그렇죠? 그런다. 아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자,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받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아직도 몸의 속량도 기다리고 있지만 구원은 뭐예요? 받은 거. 구원 받았으니까 몸이 속량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은 또 우리를 죽음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야. 우리가 속초에 앉아있지 무슨 하늘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즉 우리가 믿기로는.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먼 미래도 땡겨서 믿으면 현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현재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미래를 현재로 인정하는 거. 또는 미래를 현재로 어떻게 여기신다 그래요. 성경 사도 바울은 그 여긴다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싹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 이제 일하는 자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뭘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율법 지키는 데는 선수였어.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킬 수 있어. 이건 내가 멋지게 잘 지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뭐라고 여기면서 간다? 예? 네? 그렇죠.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뭐로 여겨져? 당연하지, 난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천국 보내줘야지. 왜 내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 있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자, 율법을 그렇게 천국 가려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사람은 왜 율법 안 지켜요? 자, 금방 얘기한 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얘기고,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보수로 여기는 것이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율법 안 지킬지라도 왜 안 지켜요? 지킬 수 없잖아. 그렇죠? 율법을 보니까 이걸 못 지켜. 이쁘고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렇죠? 쳐다보지 말라? 마음으로, 참 매력적이네. 이렇게만 생각해도 뭐예요? 죄악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시겠죠?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율법, 하나님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 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나는 전혀 경건할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제 바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산상보훈, 여러분이 사람들이 부르는 팔복, 그 팔복이라는 말 참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팔복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탁 이제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래 이제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란 얘기예요. 그게 왜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나는 경건하지 않는 자구나. 나는 경건할 수가 없는 자구나. 왜? 율법을 보니까 내 본성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나의 영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구나. 그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이 심령이 가난한 줄을 깨달아야만 복을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만 내가 나는 율법을 깨달 율법을 행할 수가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와, 나는 이때까지 지킬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보수로 천국을 보내줄 줄 알았었는데 이게 순응털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와,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수가 없구나라고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그거를 깨, 그 복 때문에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복을 받은 결과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거를 잘못 번역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럼 그 복은 뭐예요? 그 복은 성령이에요. 예. 네. 자, 자 여기 한번 창세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예요? 상급이다.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뭐예요? 뭐 남보다 더 잘 믿으면 더 큰 상을 더 많은 상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 예. 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자신이 나한테 상급으로 주어져.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완전히 이게 기복 신앙이 물이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미신에서 잡신들이 하는 잡신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사업 성공하고 남편 출세하고 자식들 서울대학 가고 그런 거지. 그런 건 복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성령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게 복이지. 그래서 그 복을, 그 성령을 받으면 깨우친단 말이야. 할례가 돼버려. 그렇죠. 내가 그, 이때까지 조건적 사랑 속에 꽉 가두어져 있던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싹 하면 와 하나님이 보이고 그것이 복이야. 그렇게 봤을 때 와 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요? 참으로 참으로 영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경건치 아니한 자구나. 나는 내가 되게 경건한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낮은 수준이었구나. 조건적 차원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도 지킬 수 있다고 끄덕거려 쌌으니 참 너무너무나 뭐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요? 애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다 성령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 그래요. 산 위에서 한 설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준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꾸로 이 조건적으로 번역했어. 내가 복을 줄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주지. 심령 꽤 가난하구나. 그러면 내가 네 남편 다음 달에 승진하게 할게. 이런 식의 신앙 기복상. 그래서 영어로 보면 확실하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자 blessed 아 blessed는 뭐예요? 복 받은이에요. 맞죠? 네가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는 내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줄을 깨닫는 자다. 그래서 blessed.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고 I am so blessed. Blessed. 그럼 뭐예요? 와, 나는 복을 넘치게 받았어. 그래서 blessed는 복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복이야. 왜? 그것이 생기니까. 그래야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먼저 줘야만 우리는 치유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잘 따르면 복 준다. 너무너무 유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글로 들어봅시다. 깨닫게, 그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나는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갈 도리가 없을 만큼 형편없는 경건치 못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이미 바로 천국은 뭐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생각대로.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팔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복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나?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와 천국 가는 건 나는 걸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 네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가기 걸렸다고? 내가 가르쳐 줄게. 천국은 말이야, 너 같은 사람들 거야. 박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예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가를 어떻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천국은 너희들 거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이제 같은 말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보겠냐. 자, 내가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할 때는 애통이 되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많이 애통했을 거예요. 예? 자기 바리새인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폼 잡았지 뭐. 나 정도 율법 잘 지켜봐. 나 같은 사람이라 천국 가잖아. 이랬던 사도 바울이, 와,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래서 애통하게 돼. 그래서 내가 애통하면 그들이 뭐를? 하나님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넌 그래도 일찍 깨달았을 얼마나 좋아. 우리 이제 같이 일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어떻게 돼요? 사로 발음 옛날에 막 죽여 예수 믿는 새끼들 막 이런데 이제는 뭐요? 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의의에 줄이고, 뭐 말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이렇게,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경건치 않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이분, 이분에 대하여 난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쭉 보면 8단계로 영적인 성숙을 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8가지 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보면 뭐 성경은 전부 뭐예요? 조건적이지 뭐 이렇게 하는 놈은 복 준다. 이렇게 하는 놈은 복 준다.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강원도, 속초, 설악산 국립공원 앞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지. 천국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이 설악산 국립공원에 공원에 와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은 안 지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요? 안 지킨 이유는 뭐요? 못 지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 쳐다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계속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그렇죠. 영을 따라 살아.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데 영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니까 육이 자꾸 뭐요?
자꾸 꼬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놈의 육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육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냥 나를 계속 괴롭히고, 다윗도 그래서 당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이 육신, 죄 많은 육신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 경건하지 않죠.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를,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끝난 사람이구나. 그런 죄인을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뭐요? 와,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와,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나는 그분밖에는 나는 희망이 뭐요? 없구나. 나는 그분을 붙잡을 거야. 그분은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시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임을 나는 뭐요? 믿을 수 있어. 그 믿음,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을 의로 어떻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여겨주신다. 아시겠죠? 여겨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걸 이렇게 읽으면 이게 쫙그 뭐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거는 아주 쉽게 느껴져. 자, 여러분 보세요. 인디드. 정말로, 참말로. I was born guilty. guilty란 말 무슨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 유죄. born 그럼 뭐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니요. 죄 있는 guilty. 율법 못 지키는 자로 태어났어. 태어났고, 그 다음에, A sinner, 죄인이다. When my mother conceived me. 이제 conceive란 말은 이 수정이 됐다. 수정이 돼서 자궁에, 자궁벽에 뭐예요? 착상이 됐다. 그래서 임신, 이루어진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 놈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냐. 그러니까,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쳐다봤지.
그래가지고 핵가닥했지. 예. 그래가지고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철저히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저 하나 예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 죄 때문에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지 마세요. 그 다윗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그래도 죄를 왕창 지었다. 하나님 성령 거두어 가시면 안 돼. 저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여도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어떻게? 천국에 안 갔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서 앉아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의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그 말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왜?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 있는 몸을 속량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서 네가 드디어 나의 아들이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데 약속은 그 약속한 것을 믿으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뭐요? 같다. 다름없다.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어길 리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있다면 너는 아직도 천국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몸의 속량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몸의 속량을 받아서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뭐요? 믿으면 네가 이미 가 있는 걸로 여기라 이 말이다. 여기라.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뭐예요? 믿음이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은 뭐예요? 끝났다.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사단이 나를 괴롭히기가 힘듭니다. 왜? 사단이 보고, 내가 저 황수정이를 좀 더 괴롭히고 싶은데, 아, 요게 말이야, 믿음이 확실해. 요거를 뭐 아무리 괴롭혀봐야, 예를 들어서, 암이 낫지 않도록 괴롭힐 수 있어. 고약한 일을 발생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지도 않고. 아무리 생기를 받는다 그랬어도 내 이 죄된 육신 때문에 자꾸 방해를 받고 그래도 밉고 그래도 분통이 터지고 그래도 화가 나서 견딜 수도 없고 충분히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그래가지고 죽여도 죽을 때까지 뭐 많은 붙잡고 있어? 그렇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뭐 그렇게 두려울 거 없어요. 해보려면 해봐. 내가 설령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를 해버렸다, 넘어졌다, 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상구야, 일어나. 너 완전히 목사발랐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안 버려. 일어나, 내 손잡.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래서 이 노래, 이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신. You raise. You raise me up. 믿자.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예.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4장을 다시 한번 살짝 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 하셔? 믿음을 보고, 그렇죠? 자기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 주신다. 즉, 하나님도 나를 여겨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쌍방이 다 뭐요? 여기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보고, 아직도 죄 있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완전한 의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나도 의인, 내 자신도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겠습니다가 믿음이야. 아직은. 여기는.
여기신다를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 완전주의자라 그래요. 여기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이 여기신다는 말을 괴상하게 번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의롭게 뭐예요?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을 깡다구 신앙이라 그럽니다. 깡 좋아. 완전하게 될 수,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지. 너희들처럼 그따위로 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어? 웃기지 마. 우리처럼 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안식일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개신 교단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은 늘이 그 여기심을 받는 그것이 뭐예요? 복이다, 이 말이야, 복. 받는 사람들의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은. 그 다윗은, 여러분, 그 죄를 짓고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다윗은 그거 받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되어야만 없어진다고요? 죽어야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끌어 안았으니까 예수님도 우리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면 예수님도 우리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누구 죄입니까? 나의 죄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나 같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뭐예요? 살 줄을 믿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너희는 안 죽었다. 너희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어떻게 여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한 자, 죽은 자로도 여겨야 되고, 그렇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라고, 그런데 난 살아있으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도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부활해서 살았으니까, 나도
부활해서 함께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니 나도 같이 죽고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여기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예요? 여길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뭐예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올 실현될 약속이라도 이미 지금 현재 실현되어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사실은 믿을지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제 헬라 말로는 로기조마이, 그런데 참 이 로기조마이는 멋있는 말, 믿음과 그렇게 여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뭐 제사장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 왜 그럴까? 제사장은 다른 존재들에게, 다른 인간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창조되어 있는 천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해본 천사들이 없어. 아시겠죠? 우리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악의 천사들, 악령들에게 시달려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은 암도 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암 걸리신 분들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아마 여러분들의 말로 최고로 인기 있을 거예요. 천사들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다 천사들이 몰려와서 그때 지구에서 있었던 얘기 좀 해줄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내가 얘기해 줄게. 천사들 보고 그러면 저, 야, 넌 좀 저쪽에 가 있어. 넌 암 안 걸려봤잖아. 진짜 몸소 뭐예요? 실제로 스스로 체험해본 자의 얘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지. 응. 암도 안 걸려봐놓고 네가 왜 자꾸 나서냐.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전까지만 폼 잡자. 천국 가면 뭐예요? 암 환자들이 제일 인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넓은 우주, 광활한 우주에서 막 초청이 올 거예요. 그러면 뭐 눈 깜짝하면 뭐예요? 뭐 150광년 쫙 가서 또 와, 멋있는 새로운 우주. 요즘은 우주가 한 개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학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론이라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가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암들 때문에, 특히 암 환자들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은 문제가 있다,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단이 했던 주장은 다시는 주장하는 존재가 없게 됩니다. 그때 온 우주는 그야말로 드디어 화평을 이룬 우주가 통일되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놀라운 영상을 누리면서 다, 네. 거기서는 산다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아. 네.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니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차원에서는 뭐 살아간다 이런 말이 되지만, 아마 거기서는 아마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행복할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크아, 우리 저 오늘 기분 아주 짱이에요. 저기 저 울산댁, 예, 울산댁,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다 켜놓고 자기 혼자는 아주 잘 낳고 있어. 그 직장암, 응? 이게 암 덩어리가 커지면 직장 그 지름이 직경이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대변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하면 무슨 수술하냐 하면 주머니 차야 돼요. 항문이 없어지니까 항문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참 아들들이 딸도 있어요. 아들 둘이라 겠습니까? 네? 아들 둘. 엄마 안 된다. 수술해가지고. 그 삶의 질이 엉망이다. 그새 그 아들들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여기를 발견한 거야. 참 힘들어요, 여러분. 대변 안 나와 보세요. 그래서 그 말 얘기하면 대변 힘들게 누면 젓가락 끝이나 되고 뭐 아마 우동 국수 정도 되겠죠.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세상에 오늘 아침에 주먹만한 이 마이크. 아, 내가. 그 고통을 아니까, 와, 네. 이제 앉아 계시기도 좀 쉬워졌어요? 아, 그건 아직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암이 상당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 이게 직경이 넓어지지. 그리고 당뇨는 뭐 계속 뭐 인슐린, 안 맞고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참 죄가 충만한 유전자로 지배를 받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릴 동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나단을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병든 몸일지라도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